삶을 바꾸는 다섯 가지 질문과 메모의 기술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내 삶을 바꾸는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강의를 했다고 해요. 요게 약 3년 전의 얘기입니다. 요 교수님들, 여러분들 뉴스 보도를 통해서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책으로까지 출간됐는데요. 제임스 라이언 하버드 교육대학원 학장께서 2016년 5월 하버드대 졸업 축사에서 인생을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 꼭 필요한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졸업 축사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켰었죠. 하버드대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만 800만 뷰. 그리고 그 축사를 토대로 Wait and What 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책 출版하는 게 이렇게 쉬워요. 예, 어렵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예, 하나의 어떤 컨셉만 딱 잡히면은 거기서부터 이렇게 발전시키는 거는 확산시키는 거는 어렵지 않죠. 지난번에 제가 만다라트 차트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예, 만다라트 차트를 통해서 확산시키고 그 주제를 잡으면은 경험한 부분은 그대로 써나가실 수가 되고 경험하지 않은 부분들은 자료를 조사를 하시면 돼요. 그 부분에 대한 책을 읽든지 또 그런 거에 관련된 블로그에 글 써놓으신 분들도 많아요. 예, 유튜브에 그걸 읽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소화시키면 되죠. Wait, What? 이 책도 시작은 아주 단순하게 시작을 했죠. 라이언 학장에게 그 책을 읽고 또 졸업 축사를 보고 감사 편지가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예,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의 피드백을 줬죠. 그 라이언 학장이 얘기했던 축사를 잠깐 리뷰를 해보면요. 하버드 졸업장을 갖게 된 여러분은 아마 세상의 모든 답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사회도 점점 더 즉각적인 답과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이 즉답을 얻으려는 유혹에 저항하기를 권합니다. 반대로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고민하십시오. 네, 이분도 질문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좋은 질문을 하느냐가 얼마나 좋은 답변을 구하느냐를 결정합니다. 정답 찾기에 몰두하지 말고 좋은 질문 찾기에 몰두해라. 여기 하버스트 대학원에 와서 제첫 창기 강연의 특강의 주요 주제들이었었죠. AI 시대, AI를 능가할 수 있는 인간의 경쟁력은 무엇이겠니? 이런 주제로 제가 여러 차례 강의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AI를 능가할 수 있는 인간의 경쟁력. 정답 찾기는 인간들이 AI를 능가할 수가 없다. 하지만 좋은 질문하기 또 인간의 약점인 애매모호함 컴퓨터 AI는 애매모호함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 AI가 가질 수 없는 우리 인간의 경쟁력이 AI 시대에 우리가 그토록 연약해서 그것을 대체할 AI를 발견해 낸그 연약함이 우리의 경쟁력이 될수 있다는 얘기들을 제가 여러 차례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고 또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들 중에 하나가 정답 찾기는 로는 우리가 AI를 이길 수 없다. 대신 좋은 질문 하기는 우리가 AI를 능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라이언 학장께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아인슈타인도 만약 곧 죽을 상황에 처했고 목숨을 구할 방법을 단한 시간 안에 찾아야 한다면 한 시간 중에 55분은 올바른 질문을 찾는 데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올바른 질문을 찾고 나면 정답을 찾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기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늘 질문해야 할 5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이 질문들을 습관화한다면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첫 번째가 Wait, what? 잠깐만요, 뭐라고요? 예. 라이언 학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 자녀들이 잘하는 질문입니다. 주로 제가 집안일을 시킬 때이 녀석들은 이렇게 묻곤 합니다. 잠깐만요. 뭐라고요, 아빠? 아무도 아이들은 제 말은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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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 좀 해. 이렇게 드리는 모양입니다. 잠깐 뭐라고는 무언가 명확히 이해하고자 할때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진짜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Wait, what? 어떤 결론을 내거나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잠깐, wait, what? 이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라이언 학장이 제안하는 두 번째 질문. I wonder. 궁금한데, 보통 I wonder는 why 또는 if와 합쳐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I wonder why. 왜 그런지 궁금해요는 우리가 바깥 세상에 호기심을 갖도록 해줍니다. I wonder if 뭐뭐인지 궁금한데요는 세상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 학교는 왜 이렇게 인종적으로 다양하지 못하지? I wonder why our schools are so segregated. 우리가 이것을 바꿀 수 있을지 궁금한데, I wonder if we could change this? 라고 질문을 하고 하죠. I wonder why, I wonder if. 세 번째는, couldn't we at least? 적어도 이렇게 낼 수는 있지 않을까? 적어도 이렇게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 이 질문은 상대와 극심한 의견 충돌 때문에 합의된 결론을 내릴 수 없을 때 유용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방법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적어도 그 취지는 공감한다는 것이죠. 상대와 의견 차이를 좁혀 일부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질문. Couldn't we at least 적어도 이렇게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 네 번째, How can I help you?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인간의 본능 중 하나는 도움의 손길을 건네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돕느냐가 돕는다는 것만큼이나 중요하죠.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삶에 있어서만큼은 자신이 가장 전문가입니다. 따라서 남을 돕고자 한다면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How can I help you? 라고 먼저 겸손하게 묻는 거죠. 내가 도와주는 겁니다. 남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법으로, 남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으로. How can I help you? 다섯 번째, What truly matters? What truly matters? 진짜 중요한 게 뭐지? 여러분의 문제를 심장부로, 여러분이 믿는 신념의 심장부로 데려가 주는 질문입니다. 본질이 무엇인지, 핵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새해 결심을 세울 때 이렇게 물어보면 좋습니다. 지금 내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지? 지난번 강의 시간에 얘기했죠. 이것이 진정 나의 우선순위에서 빠져도 될까? 비슷한 질문입니다. What truly matters? 그렇죠? 보너스 질문. 마지막으로 보너스 질문 하나 더 권합니다. 작가 레이먼드 카버의 시 늦은 편린들. Late Fragments. 그렇죠? 예.
제가 파편을 좋아하죠. 예, 행동의 파편, 실행의 파편, 디지털 파편. 예, 그 파편이란 말이 프래그먼트죠. 예, 레이먼드 커버는 늦은 편린들, 늦은 파편. 예, 늦은 파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시에 그럼에도 당신은 이 삶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나요? 그럼에도 당신은 이 삶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나요? And did you get what you wanted out of life? Even so, 그럼에도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우리 삶의 고통과 실망이 필연적이지만 희망이 역시 존재하며 기쁨과 만족 또한 가능하다라는 메시지를 읽습니다. 다섯 가지 질문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고 살수 있었다면 마지막 보너스 질문. 그럼에도 당신은 이 삶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나요? 예. 그 질문에 yes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이언 학장의 다섯 가지 질문. Wait, what? 잠깐 뭐라고요? I wonder. 이것은 I wonder why 또는 I wonder if랑 합쳐져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궁금한데. 세 번째, couldn't we at least 적어도 이렇게 볼수 있지는 않을까요? How can I help you?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내가 돕는 겁니다. 나의 방식으로. 남이 돕고 남의 방식으로 돕는 게 아니죠. 네. What truly matters?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이지? 이런 다섯 가지의 질문을 인생 속에서 계속하고 지냈었다면, 보너스 질문, 그럼에도 당신은 이 삶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나요? 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yes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오늘 특강의 화두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머리맡에 공책을 두고 자야 하는가? 자, 제가 토요일 날 토브 카페에서 계속 컨텐츠 파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컨텐츠 파워를 키울 수 있는 키워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런 콘텐츠가 있는가, 또 콘텐츠는 어떻게 생성을 해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실마리를 줄수 있는 거예요. 창의적 아이디어의 탄생에 대해 이제 알려질 만큼 알려진 오해 하나가 뭐냐면,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어느 순간 전광석화처럼 우연히 떠오른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 이렇게 잔태는 거, 계속 비슷한 그 종류의 얘기를 제가 계속 했죠. 우리 선제수컷 첫째 시간에 초자연적 재정이냐, 전략적 재정이냐,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죠? 예. 재정은 초자연적으로 성공적으로 툭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경우는 대부분 생존에 직결되는 원타임 이벤트로 이루어졌었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커다란 부는 전략적 재정에서 나온다라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쭉 알아봤습니다. 창의적 아이디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간적인 기름 부으심 속에서도 분명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화두를 붙잡고 계속적인 기름 부으심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develop 해야 되겠죠.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진부한 일상의 의식적, 무의식적 노력이 오래오래 쌓이면서 마침내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데니쌤은 어떻게 이렇게 매번 다른 강연을 할수 있죠? 요게 사실은 제가 어저께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한 강의 중에 하나예요. 네. 세월의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겹겹이 쌓여지는 경험과 지식들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용암을 분출하듯 글을 쓰게 만들고 강의를 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아이디어도 똑같은 거죠. 예. 처음에 아이디어 하나를 했을 때는 하나입니다. 두 개가 모여지는 순간 세 개가 될수 있어요. 아이디어 하나, 아이디어 둘, 두 개가 합쳐진 하나. 그렇죠? 아이디어가 세개 되면은 하나, 둘, 셋 각각 또 A와 B의 합, B와 C의 합, A와 C의 합. 여섯 개가 될수 있죠. 예, 아이디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조합은 더 많아집니다. 그렇죠? 예. N 팩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와, 왜 갑자기 고등학교 수학이 나와? 예. 그러니까 창의성은 그런 아이디어들이 켜켜이 쌓였을 때 그것들이 어느 순간 나의 의지적 조합이 아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 너 12년 전에 생각했던 그 아이디어와 며칠 전에 그 아이디어를 조합하면 어떻겠니? 라는 영감을 주십니다. 그럼 그게 합쳐지면은 그게 폭발력 있는 거죠. 그죠?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진부한 일상의 의식적, 무의식적 노력이 오래오래 쌓이면서 마침내 발현되는 것입니다. 스토리의 대가라고 불리우는 미국의 소설가 스티븐 킹도 창의성을 만드는 과정은 매일 잠자리에 드는 것만큼이나 규칙적인 일상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다시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MW40P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곽유영 선교사님은 다음번 기수로부터 MW40P를 주도적으로 리더가 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일상에서 축적된 이런 규칙이 보다 신속하고 온전히 아이디어로 발현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 스타텍스 인큐베이터의 교수 출신인 올리비아 폭스 카바네와 주다 폴락은 그들의 저서 The Next, The Net and the Butterfly에서 우리 뇌 안에 있는 천재 라운지, 이름들 잘 줘요. 천재 라운지, Genius 라운지. 우리 뇌 안에 예, 천재 라운지라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거죠. 우리 뇌 안에 있는 Genius 라운지의 생각들을 끄집어내어 붙잡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예, 아이디어가 의식적, 무의식적, 습관적, 규칙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꼭꼭 채워질 때, 어느 순간 그 지니어스 라운지에 있는 것들을 뽑아내게 되는 거죠.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데요. 저자들은 우리의 뇌가 두 개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대요. 하나는 디폴트 모드. 예. 여러분들이 디폴트라는 영어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디폴트는 초기 상태, 그냥 그런 상태. 그건 디폴트 모드야. 또는 그건 디폴트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라디오를 컴퓨터를 껐다 키면은 자동적으로 세팅되는 그런 것들을 디폴트 모드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금융 용어로 가면은 디폴트는 채무 불이행을 얘기를 해요. 예, 채무 불이행을 디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디폴트는 금융하는 사람들을 쓸 때는 그런 얘기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얘기하는 디폴트는 컴퓨터를 탁 키면은 그맨 처음에 세팅된 상태로 나오는 그런 것들을 디폴트 모드라고 그래요. 네, 뇌의 초기 설정 상태. 뒤엉키고 복잡한 머릿속 정보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 컴퓨터 막 하다가 컴퓨터가 막 이렇게 이제 말 펑션이 되죠. 막 뭐를 하다 보면은 막 엉켜가지고 잘안 돌아가요. 버벅대고 뭐 지멋대로 꺼지 저기 뭐야 그 화면이 안 움직입니다. 커서도 안 움직이고 이럴 때 껐다 키죠. 예, 우리 뇌도 그렇다는 거죠. 뒤엮이고 복잡한 머릿속 정보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 잠을 잘때 혹은 멍 때릴 때. 예, 그래서 요즘 텔레비전에 나오는 불멍. 이제 불멍이 지나가서 요즘은 이제 물멍도 있고, 그쵸? 예, 뭐 숨멍도 있고, 예, 많이 있습니다. 이멍 때림. 예, 멍 때리는 이 순간이 아이디어가 지니어스 라운지에 쌓이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두 번째가 실행 모드, 이그제큐티브 모드 네트워크. 목표를 위해 행동하게 하는 뇌의 영역, 읽고 생각하는 인지 활동을 담당한다. 우리에게 익숙한 기능인 거죠. 창의적 아이디어와 통찰이 모이는 지니어스 라운지는 바로 디폴트 모드 속에 있다. 근데 디폴트 모드는 잠을 잘 때나 멍 때릴 때 활성화된다. 예, 사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머니 밥 해드리고 부지런히 학교에 가서 학생들 가르치고 오는 길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손 짜장면 하나 먹고 집에 와서 소파에 앉아서 예. 아주 2시간 반을 멍 때리고 있었어요. 예. 피곤하기도 하고 살짝 졸기도 하고 그렇죠? 예. 남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무의미한 시간일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의 얘기에 의하면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뇌 안에 지니어스 라운지에 그동안 축적됐었던 것들, 예. 그런 것들이 재배열이 일어나고 있겠죠. 자기 서랍 속으로 다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잘 정리된 것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김정로 노후에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강의를 안 해. 이게 2년 전 5월 달에 저한테 주신 저게, 근데 저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의 전략적 방향과 일터 현장의 태도. 이런 제목 저 평상시에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요만큼도. 저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화두를 탁 주신 거죠. 근데 그것이 저의 지니어스 라운지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 가지 영역을 툭툭툭 치신 거죠. 포스트 코로나, 교회 전략, 일터 현장. 사실 그게 시작이 돼서 오늘 여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지금 다그 영역 아닙니까? 그런데 3주 전에 제가 강의했듯이 그세 개는 모두 다 제가 어느 누구보다 제일 탁월한 영역이 아니잖아요. 포스트 코로나 저 연관 적 없잖아요. 기껏해야 저 70점짜리잖아요. 그렇죠? 예. 교회? 예. 교회 발전 전략 생각도 해본 적 없죠. 근데 뭐 회사 다니면서 뭐 기획부장, 예, 전략 담당 이런 것들을 했으니까 전략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교회하고 딱 묶어버리면은 저 70점짜리죠. 예. 근데 또 일터 현장. 예. 일터 현장은 제가 뭐잘 아는 영역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그 70점짜리가 3개가 합쳐지니까 예. 0.3 곱하기 0.3 곱하기 0.3. 0.027. 상위 2.7%에 들어가게 되는 콘텐츠가 나오는 거죠.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의 콘텐츠가 그런 파워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디폴트 모드는 잠을 잘 때나 멍 때릴 때 활성화된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때 천재 라운지가 보다 더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잠에서 깰때 천재 라운지의 통찰을 실행 모드로 더잘 꺼낼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 예. 이 사람들은 과학자들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 우리는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그런 화두를 마음속에, 예, 저희들한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천재 라운지에 채워놔야 되죠. 잠은 천재 라운지를 담는 아주 중요한 형식이다. 그래서 잠들기 직전에 잠에서 깰 때인 반쯤 잠든 상태, half asleep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창의적인 생각을 풍부히하고 아이디어를 현실로 불자는 데 있어서 결정적이다. 예, 자고 일어나다 들때꼭 반쯤 멍한 상태. 이게 이런 경험들을 하신 적이 꽤 많을 텐데, 저는 푹잘 때는 거의 꿈을 안 꾸죠. 근데 사실은 꿈을 꾸는 거죠. 제가 기억을 못할 뿐인 거죠. 예. 꿈을 꾸는 걸 어떻게 하느냐? 꿈을 꾸는 동안에 이 지니어스 라운지 서랍 속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의 자아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해서 이런 것들이 생각 안 나는 것, 뇌과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그래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는, 예,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라는 상태는 저의 대부분은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있냐면은 새벽 예배 가서 기도하다가 반쯤 자고 있는지 조는 건지 이럴 때 뭐가 막 이렇게 하죠. 또는 너무 피곤해서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좀 자야 되겠다. 그런데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된다든가 다른 일이 있으니까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강박 속에서 잘때 아니고 깊은 잠이 아닌 반쯤 잠든 상태가 되죠. 그때 저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꿈을 주세요. 그리고 그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저한테 요청하고 싶은 것들을 하시죠. 과학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게 의미가 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애플 음성인식 기술 시리 아시죠? 이걸 개발한 아담 사이어 사례를 들고 있는데요. 그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침대로 갔다. 바로 잠드는 것이 아니라 침대에 누워 계속 이런저런 궁리를 하다가 잠을 든다고 한다. 예. 저는 이런 태도 싫어해요. 예, 이러다 불면증 걸립니다. 저는 그냥 가서 머리에 벽에 대고 하나님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벌써 잠이 들어 있어요. 잠자리에 들면서 머리를 굴리는 것은 샤이어가 뇌의 실행 모드를 의식적으로 끄고 천재 라운지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 책에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반쯤 잠든 상태를 의식적으로 유지하라는 것들이 이 사람들의 얘기고, 그리고 그때 주는 아이디어를 정리하기 위해서 머리맡에 메모장과 필기기를 준비해드리는 거죠. 예. 신경 끌 만한 것들을 방에서 치운다. 종이와 펜 아니면 보이스 레코더를 준비한다. 자, 우리 휴대폰이 있으니까 다 돼요. 전등빛을 줄여 어둑하게 만든다. 수면 안대를 해도 좋다. 너무 편하지 않은 자세로 문제에 잠시 집중한다. 예, 그래야 선잠을 자니까요. 예, 아주 이 사람들 저 불편한 조언을 하는데, 저는 이 생각, 뭐 저는 이게 뭐 과학자들이 얘기했으니까 맞는 방식이겠죠. 네, 근데 저는 뭐 추천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응용을 하는지.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때는 저 전혀 이런 걸안 하는데 깰 때, 그렇죠? 새벽 예배 가서 예, 기도한다는 핑계로
졸고 있을 때,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해서 잘 때, 이런 때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모드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잠을 깰 때, 알람 소리를 듣고 발떡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죠.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됐을 때, 저 같은 사람은 그래서 저는 꿈을 안 꾼다라고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머리 붙이면은 자고, 알람 소리 듣고 벌떡 일어나고. 그러니까 뇌가, 지니어스 라운지에 있는 것을 내가 의식적으로 들여다볼 기회를 상실하는 거죠. 깊이 자고 있는다는 거는 뇌 속에서 이렇게 서랍 정리하는 거는, 분명히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 서랍에 있는 것들을 의식적으로 꺼내올 때, 이런 방법들이 좋다라고 이 사람들이 추천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방법을 뭐 알게 된게뭐 얼마 되지도 않지만 또이 방법을 뭐 별로 그 저한테는 적용하기가 전 싫다. 대신 저는 그렇게 한다. 근데 비슷한 영역이다. 그렇죠? 그래서 May I help you? 거의 I. 나의 방식.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나의 방식.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뭐 책들도 많이 읽으시잖아요. 그럴 때, 나는 이렇게 하는 게더 맞을 것 같아. 물론, 내 생각이 틀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게, 일정 영역까지는, 자기가 모르는 부분이면 일정 영역까지는 시키는 대로 해보는 거죠. 그게 이제 습관 들이기 타임이에요. 그러다 습관이 다 들이고 나면은 이제 알에서 깨고 나와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알기 전에 저만의 루틴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알고 나니까 아, 내 루틴이 이 사람들의 과학적 분석에 의하면 그거였구나. 제가 그 루틴을 제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다면은 저는 이거를 테스트를 해봤겠죠. 혹시 여러분들의 루틴이 없다면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저는 제 루틴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뭐 저는 이렇습니다라고 제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 창의적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 아주 성경적인 얘기를 하죠. 이게 뭐 예수를 안 믿는 과학자들도 쟤네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예수님을 증거해요. 어떤 사람이든 창의적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당연히 창의적이어야 되죠. 관건은 천재 라운지에 얼마나 풍부히 쌓고 또 얼마나 제대로 꺼내느냐. 쌓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하고 새로운 책들을 많이 읽으면 그 당연히 쌓이게 되죠.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 다 이렇게 서랍 속에 차곡차곡 넣어 들어갑니다. 문제는 이제 꺼집어내는 거죠. 저이 사람들은 이제 꺼집어내는 방식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저의 루틴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루틴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없다면 이 사람들의 방식, 또뭐 저의 방식을 참고해서 여러분들만의 루틴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